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 싱가포르와 중국을 모두 격파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이번 2연전에서의 2승을 통해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1포트를 확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번 2차 예선에서 2포트로 배정을 받았지만 굉장히 힘들게 통과한 중국 대표팀은 무려 5포트까지 추락을 하면서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3차 예선에서의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밤에 있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에서 중국 대표팀을 1대0으로 격파를 했었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6경기를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이번 2차 예선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대표팀에게는 2전 전승, 태국 대표팀과는 1승 1무로 총 5승 1무 0패, 20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시조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시아 3차 예선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은 6경기 중 무려 4경기를 황선홍,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 치렀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상당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3차 예선에 안착한 부분은 충분히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칭찬의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2차 예선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A조에서는 1포트였던 카타르 대표팀과 3포트였던 쿠웨이트 대표팀이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고 B조에서는 1포트였던 일본과 3포트 북한이 생존하면서 충격적이게도 시리아 대표팀이 탈락해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C조에서는 1포트였던 우리 대표팀과 2포트였던 중국 대표팀이 사실상 막차를 타면서 힘겹게 3차 예선으로 넘어갔고 D조에서는 1포트 오만과 2포트인 키르기스스탄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3승이나 거두고도 탈락하는 아쉬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E조에서는 이란과 우즈벡 등 아시아 최고 레벨의 팀들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나머지 두 팀을 그냥 짓눌러버렸고 F조에서는 1포트 이라크 대표팀과 함께 무려 4포트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진출을 결정짓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G조에서는 역시나 강팀들인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안정적으로 3차 예선에 안착했고 H조에서는 역시나 차이가 나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3차 예선에, 마지막 I조에서는 1포트 호주와 2포트 팔레스타인 대표팀이 이변 없이 3라운드 진출을 결정했는데요. 보셨다시피 이제 아시아 3차 예선 레벨에서는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부터가 진짜 월드컵을 향한 도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팀은 I조에서 전승을 거둔 호주 대표팀에게 FIFA 랭킹이 따라잡힐 위기에도 처했으나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결국 3차 예선에서 1포트를 차지 일본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반면 아시안컵과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한 중국은 2포트에서 무려 5포트까지 떨어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떡락을 하고 말았는데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3차 예선에서의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수준은 3차 예선에 안착한 18팀 중 16위에서 18위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길 수 없는 팀이 최소 10개 이상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 이란, 호주, 우즈벡, 오만, 인도네시아 등이 내 생각에는 최고의 대진이다. 사실 중국팀은 다른 팀들이 5포트에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팀이다. 중국은 대체 누구를 이길 것인가? 3차 예선에서 다이렉트로 월드컵에 진출하려면 2포트 팀과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다. 3위나 4위를 차지해서 4라운드에서 조 1위를 하는 게 좋겠고 이것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3차 예선에서 중국은 매 경기 라인을 내리고 먼저 수비를 탄탄하게 다진 뒤 역습에 나서야 한다. 오늘 한국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태국전도 우리 스스로를 강자로 대하는 경기였다. 결과적으로 수비가 흔들리고 공격도 흔들렸다. 2포트에서는 호주를 만나지 마라. 사커루는 전혀 이길 수 없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3차 예선에서 5포트에 배정된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고 대부분 팬들이 현실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확실히 중국 대표팀은 5포트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6개 팀 중 2위 안에 들어야 따낼 수 있는 월드컵 직행 티켓은 사실상 힘들어 보이고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4위권에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